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 부상시당에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의 토요 특강을 들으러요. 히히. 저는 원래 올빼미족이라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민주당 토요 특강이 있는 날이면 항상 믹스커피로 혈당을 만땅으로 올려놓습니다. 토요 특강이 재밌거든요. 항상 들으러 갑니다. 유익하거든요. 민주당 당원이라면 부산시당의 토요특강 정말 권합니다. 추천합니다. 가보세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 되어서 토요특강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토요특강 자주 들었다고 책도 선물 받았어요. 일전에 특강했던 이해찬 고문님의 이해찬 핵으로 예! 저도 받았습니다. 아싸! 서은숙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 위원장님 잘한다고 칭찬 자자하네요. 예전에 진구청장일 때도 잘했어요. 정말 지선에서 진 게 아까웠죠. 기회는 또 있으니까 화이팅입니다. 그럼 박주민 토요특강은 서은숙 시당위원장 인사말로 출발!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 1월달 강의가 세 번째 강의이고 또 1월달의 첫 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12월달에 우리 전공주원 오셨을 때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나 했습니다. 1월달 강의는 세당사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맨날 우리 개인적인 이사도 예상한 것보다 늦어져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새로운 당사가 지금 막 내부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저희가 2월 7일 날 이사 날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좋은 날이랍니다. 시장에게 좋은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겠죠. 그래서 2월 7일 날 저희가 이사를 하고 2월부터는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기에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시당이 이사가는 곳은 범내골입니다. 네, 범내골 지하철 나오시면 바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커다란 현수막 하나 붙여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편안하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세 번째 강의인데 그동안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시당에서 교육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으신데 그걸 그동안 수용을 못했는데 이제 당사도 옮기겠다. 이제 더 넓어지고 당원 조언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역사를 배우고 또 민주당이 갈 길을 모색하고 또 2024년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당이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격려의 말씀 또 애정의 말씀 또 그런 채찍질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 한해는 2024년에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그런 한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그 경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화도 많이 나고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찬 이놈 뻔데기 정권 때문에 아마 열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분노는 민주당을 더 많이 알리고 또 민주당의 승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잘 승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올 한해 건강하게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인사말이 끝나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약간 지각하는 바람에 당원들의 질문에 부산시당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타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좋죠, 당원들은. 오늘 오시려면 아직 안 오고 계셔가지고 시간 조금 남았죠. 혹시 부산시당이나 민주당에 궁금하신 점 꼭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요 짧은 시간에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왜 궁금한 건 있냐? 네. 중대 선거제가. 네. 아. 사실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들을 받고 하
알겠습니다. 선거구제 얘기 말씀하시는데 오늘 박주민 의원님 오시면 또 선거구제 얘기를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당 안에는 선거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선거구를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대선거구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선거구 유지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당이 중대선거를 한다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정치혁신위원회 장경태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열심히 논의 중이고 또 우리 신호당 위원장들도 모여서 의견을 내고 또 영남 지역의 정치개혁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은 저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어진 정계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건데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민주당은 2015년에 우리 당의 선거구와 관련한 입장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그 당론의 내용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도록 권역별 비례대표를 혼합해서 한다라는 게 우리 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론에 따라서 지난 2020년 선거에 우리가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가 그 당시 검수완박을 하는 D라는 과정에서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목표, 우리 당의 바라는 바는 지금의 이런 대립적인 선거 구도에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깨기 위한 영남이나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례성 강화 이것이 우리 당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에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을지는 다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한 건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를 우리가 받는다. 그걸 추진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난 어제 아래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선거구 개편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도 해야 된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대선거구제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선거구보다 더 넓게 예를 들면 부산을 하나로 묶어서 이 안에서 뭐 두 개로 나눠서 9명 뽑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의 출발은 지금의 이 대립적이고 아주 갈등이 심한 이 소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또 지도부에서 잘 들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중대선거구로 정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하신 거? 네. 말씀하세요. 부산시당이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원 명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혁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당원총회를 1년에 2번 개최한다. 전 당원이 참여하는 당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지역위원회에 권고하고 지역위원회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를 부산시당의 혁신안으로 만들어서 중앙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요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다음 주부터 설이 딱 끝나면 중앙당에서 권리당원 전체, 우리 당원 전체에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도 우리 당원들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총정리하고 나면 앞으로 당원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당원 교육을 하는 것도 당원들의 참여를 더 보장하기 위한 또 일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유튜버 열심히 보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당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진짜 사회자 오셨고
임시사회자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